맹호부대의 둘째 날 아침. 어머, 웬일이죠? 생리가 벌써 잠에서 깨어 있습니다. 헨리의 열정적인 기상 나팔 덕에 모두 기상을 완료합니다. 저번 수업은 06시 20분에 실시하겠다. 저번 수업 10분이다. 셀 미팅 이후에 어제 코 안 고셨는데. 누구? 셀 형이 어제 코 안 고셨답니다. 각오하라 그러시더니. 샘 해밍턴 일병 때문에 샀습니다. 뭔데? 귀마개입니다. 이따 잘 때 진동 올릴 겁니다. 뭐? 근데 불가에 조금. 아 진짜 되게 이상한다. 얘들 못 들은 거야. 근무 귀마개에 서서 나갑시다. 20분까지 내리면 자유를 위해 꿈을 지키시라. 이렇게 힘찬 뛰걸음을 끝내고 그런데 쌤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야, 훈련 받았어. 아, 여기 약간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근육은 다 아팠어. 발목이 너무 약해. 헨리 왜 걱정됩니까? 하나, 둘. 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. 이게 원래 오늘 계란 장조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계란 장조림입니다 원래. 분대장님 이런 거는 건의 사항 없습니까? 실사병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계란 장조림과 계란찜이 실수입니까?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런 거에 흥분하는구나. 그런 거에. 아, 저 이거 오늘 아침 식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고 보니 저도 입양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메뉴 궁금해하고. 이젠 준순대로 먹지 않습니까? 상병차 되면 그런 거 초월해. 아. 사장님 쉬어!